보자마자 동공 확대되게 만드는 수많은 파충류들, 어린 시절 설레게 만들던 피규어까지 좋아서 하나둘 모으다가 취미가 됐고, 취미에서 마니아로, 마니아에서 직업까지 이어진 독특한 주인공들이 있다. 보다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행복한 취미 생활을 하고 싶다는 주인공들 만나볼까요? 찾아간 곳은 강릉시 포남동. 과연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안녕하세요. 파충류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다는 호모택시. 아니, 그런데 이곳의 정체는? 여긴 뭐 사무실이야 뭐야? 이곳의 주인장은 다름 아닌 다양한 파충류들. 앙증맞은 아이들부터 다소 험악하게 생긴 녀석까지 주라기 월드가 아닌 파충류 월드에 온 듯한데요. 대략 한 3,400마리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중학생 때부터 파충류를 키우고 싶어 했는데, 이제 중학생 때는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이제 포기했다가 성인 되자마자 이제 월급을 받아서 바로 시작했어요. 한 23살, 4살부터 이제 설계사무소 다니다가 얘네가 집에 너무 많아진 거예요. 너무 많아져서 이거 업으로 한번 삼아볼까 해서 인터넷 판매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까지 갖추게 됐어요. 취미가 직업이 되다니 부럽네 부러워. 아니, 그런데 많고 많은 동물 중에 왜 하필 파충류죠? 일단 귀여움. 네, 귀엽고 파충류와 이 주인과의 서로 이제 사생활이 보장이 되는 점이 제일 저는 매력적이었어요.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집안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이제 사육장에서 키우다 보니까 사육장도 꾸밀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도 되게 매력이 있었고, 네, 제 집안에 자연을 하나 갖다 놓는 것도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우, 얘 뭐야? 얘 누구예요? 네, 얘는 세이핀 리자드라고 하는 도마뱀이고요. 인도네시아에서 온 친구예요. 생긴 건 이래도 야채를 제일 좋아하는 도마뱀이에요. 얘 아무래도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이 꼬리에 돛이 달려있는 게 제일 큰 특징이죠. 이 친구는 페텔 게코라고 해서요.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예요. 보통 다른 도마뱀처럼 뱀눈이 아니라서 인기가 되게 많아요. 몸에 비해서 주둥이랑 발가락이 되게 짧고 뚱뚱해가지고 되게 인기 많은 친구예요, 요즘. 다람쥐 마냥 올망졸망 귀여운 외모. 제가 귀엽다고? 그래도 내 인기는 못 따라올걸? 크레스티드 게코라고 해서 이제 파충류 하면은 벌레 먹을 것 같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크레스티드 게코는 벌레 먹이는 걸 충식이라고 하거든요. 충식을 불필요하는 동물이어가지고 제일 인기가 많아요. 나이 불문, 성별 불문 가장 인기가 높다는 크레스티드 게코. 사료도 요렇게 냠냠. 그런데 귀엽다고 덥석 데려왔다가 금세 외면하는 경우도 꽤 많다네요. 이제 생태계 교란종이나 멸종 위기 동물들을 본인이 키우다가 하천이나 이런 야생에 방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얘네도 이제 하나의 생명이다 보니까 끝까지 가족처럼 책임지고, 네, 키워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파충류마다 촉감, 색감, 외형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좀 편하게 놀러 오셔서 한 마리 한 마리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마음에 드는 개체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할게요. 또 다른 마니아를 찾아간 곳. 와, 특히 남자아이들 그리고 성인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이곳은 피규어 프라모델 세상. 저는 강릉에서 애니메이션 테마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박승용이라고 합니다. 피규어와 사랑에 빠진 주인공이네요. 애니메이션 속 세상이 펼쳐진 듯 상상의 나래가 현실이 되는 곳. 성용 씨는 대체 왜 이런 캐릭터 인형에 빠져들게 된 걸까요? 제가 2006년에 강릉에 제가 처음 이제 내려와서 이제 강릉에 이제 연고가 없다 보니까 외롭고 또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조금 이제 필요하긴 했었어요. 회사를 제가 이제 10년을 이제 조금 넘게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그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거기에서 생기는 이제 수입으로 이 피규어를 구매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실컷 갖고 싶었던 장난감을 성인이 된 후 내 돈으로 하나 둘 사모으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직업이 된 성용 씨. 지금은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생겼을까요? 다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한 2,500에서 한 3,000개 정도 전시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특히 더 자랑하고 싶은 녀석들도 있다는데. 자쿠가 이제 실제로 애니메이션 속에서 사용했던 이제 무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일렉 기타, 실제로 이제 연주가 가능한 이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인기 애니메이션 속 등장인물과의 만남. 악당을 무찌르는 영웅의 손에 들려있던 무기를 보는 재미도 솔깃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길을 사로잡는 주인공은 바로 이 제품은 그러니까 돈으로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제 건담을 이제 많이 사는 사람들한테만 주어진 포인트로 교환할 수 있었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캬, 저건 나도 갖고 싶다. 시간이 날 때마다, 아니 시간을 내서 요 녀석들 조립하는 게 가장 행복하다는 성용 씨. 프라모델 이제 만들 때 이제 가장 큰 이제 노하우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보통 이제 저희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성격이 급해서 시키는 대로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시키는 대로 요게 매뉴얼에도 다 이렇게 내용이 다 적혀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다 이제 일본어로 이제 다 적혀져 있다 보니까 그 읽지 않고 그냥 이제 대부분 그냥 바로 그냥 만드시는 거죠. 맞아요. 설명서는 슬그머니 옆으로 치워놓기 일쑤인데요. 성용 씨 말처럼 하라는 대로 해야 완벽한 모습으로 탄생할 수 있답니다. 금세 하나의 캐릭터가 완성됐네요. 와, 나도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야, 역시 멋지네요. 좋아하는 취미활동 실컷 하고 직업까지 삼았으니 다들 부럽다지만 사실 가족들 반응은 그리 좋지 않았다고. 그 전에는 이런 이제 피규어나 이런 이제 장난감을 이제 수집하는 이제 어른들을 이제 보고 하면 약간 좀 이상하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서는 이 다 큰 이제 아들이 이런 이제 피규어를 이제 가지고 이제 수집하고 노는 거 보니까 얼마나 약간 조금 말 안 해도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암요. 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행복을 찾았다면 남들 편견 따윈 무시해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제 인생을 이제 바꿔준 이제 계기도 되고 제가 회사를 이제 10년을 넘게 다녔지만은 그래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를 이제 한다는 것만으로도 제 인생의 이 전환점을 이제 가질 수 있었던 또 계기가 돼서 지금은 이제 제가 너무 좋고 행복하게 이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피규어는 저한테 인생의 거의 반을 저랑 같이 이제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이제 살아왔던 이제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랑은 이젠 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 15년 이제 딱 제가 이 사업을 딱 하고 15년 후에 애니메이션 이제 뮤지엄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도 자신이 만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성용 씨와 우택 씨. 행복의 가치는 세상 잣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둘도 없을 가족과 함께 알콩달콩 살아가길 응원합니다.